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일명 박스피라고 하는데 박스피 안에 갇혀 있고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가 살짝 조정 올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반기는 계속 이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동안 악재를 다 털어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또 긴축되어 왔던 것은 지난해 또 올해 초까지 좀 선 반영이 됐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지표인데 외국인들은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기간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식이라는 게 뭐 3박자 4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집약된 것이 바로 이 정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반기에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좀 엇갈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선 자체는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오른쪽으로는 올라가고 있다.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지는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인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월봉을 볼 때 뭐 연봉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수십 년의 이런 내용들 차트를 보면 그래도 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갔구나. 그걸 이제 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미국 뉴욕 증시도 보면은 뭐 긴축 우려에 또 하락 마감한 내용도 좀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뭐 수출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엔화 약세. 그러니까 일본은 이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 가고 있는 거. 뭐 일본 은행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호재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미국 중국은 최근에 이 풍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캐내기 위한 이 풍선 갈등이죠, 이른바. 이 풍선 갈등으로 인해서 또 미중 갈등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건 또 중화권 증시가 또 일제히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었고, 유럽 증시도 보면은 지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맹폭격을 하고 있거든. 그죠. 여기다가 유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럼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뭡니까? 바로 튀르키예의 대지진이죠. 이것도 굉장히 유럽의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튀르키예가 EU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이제 EU 가입에 대해서는 조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유럽에 속하는 나라예요. 유럽권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경제권은 유럽 쪽에 그러면서도 중동이나 아시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튀르키예 대지진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CPI 그렇습니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수요일 아침이 될 텐데 네. 앞으로 CPI 지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것은 일단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CPI 이미 벌써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증시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는 치명적인 영향은 상당히 감소한 거예요. 이미 상세가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시에서 그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CPI 지수 이야기하고 뭐 PCI도 나오고 PC도 나옵니다만 개인 소비 지출 이 PC 지수가 사실은 연준이 더 의식하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수가 나올 때 뭐 CPI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그러는데 꼭 그렇던가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PI 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더 봐야 되는 것은 PC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개인 소비 지출, 이 PC 지수에 더 반응을 하지. 뭐 CPI 지수 나타났다고 해서 CPI 지수 가지고 이 연준 위원들이 또는 여는 또 지방의 이 지역의 총재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게 있냐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CPI 지수가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 2월 금리 인상 전후로 좀 랠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뭐
웬만한 이슈 가지고는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그런 정신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CPI보다도 눈여겨봐야 되는 건 좀 올랐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물이 있거든요. 또 차익 실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실적을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우존스 조사를 보면은 CPI 지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 정도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월 지수가 발표되는 거, 그러니까 지난해 1월이나 또는 전월 대비해서 지난해 12월 대비해서는 조금 CPI 지수가 올라갔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게 민감 지수로 판단을 한다면, 아, 그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그치질 않았네. 그럼 이런 판단이라면 정시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지만 제한적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CPI가 뭐 살짝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소장님께서는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CPI가 높게 나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CPI는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시장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느냐.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스갯소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월가에 가보면 다 장밋빛이고, 빅쇼트라는 영화를 봐도, 여러분들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또 경제학자분들과 대화를 하면 다 걱정이야. 우리가 그런 관성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낙관 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표들이 우리가 CPI나 또는 우리가 GDP나 이런 또는 수출 지수나 이런 걸 뭐 다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이런 낙관론에 대해서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강세장이 언제쯤 시점에는 2분기가 됐든 또는 하반기가 됐든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뉴욕 상장 주식을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겠죠. 주식도 200일 이동평균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또 보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보면 그 평균의 아랫부분에서 거래를 하느냐, 윗부분에서 거래를 하느냐, 그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 등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200일 거래 평균 그 이 상단 부분에 이상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대감의 현실적 반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1월 소비자 지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데이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더 이제는 소비자의 지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겠고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구매력은 좀 탄력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낙관론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낙관론이 나오면 사실 시장이 좀 올라줘야 될 텐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뭐 2,500선을 유의미하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0선이 유의미하게 뚫리려면은 아무래도 뭐 대형주도 잘 가야 되겠고 중소형주도 함께 잘 가는 장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추가 기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뭐 CPI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 있는 뭐 전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안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개선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CPI 발표 이제 예정하면서 새로운 추세 결정이 전망된다. 근데 그걸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오를만하면 또 기관 매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버텨낼 것은 뭐 외국인이 됐든 또 개인이 됐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또 환경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다 보면 뭐 물가든 실적이든 뭐 실물 지표가 또 새로운 추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뭐 2월이 또 짧아요. 그죠. 짧은데 그래도 조금은 2,500선 돌파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2,500선을 뚫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좋게 시장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주도 그렇고 뭐 2주 전부터 AI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습니다. 2500 넘어가면 우리 체인크나 저하고 크게 한번 한바탕 웃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힘이 나면 좋을 테니까. 근데 이제 GPT 관련된 부분, AI 관련된 부분 우리 잘 보자고요. 챗 GPT가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알려지자마자는 또 이 후끈 달아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또 이성적으로 분석이 의견들이 나와요. 아직은 조금 무르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상당히 첨단 관련 종목과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나 관심들이 많은데 이게 뭐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르익기 전에 우리가 선 투자는 해야 되겠죠, 물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서커스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조금 믿을 만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서치 GPT를 한다고 그러니까 카카오도 조금 요즘에 일어나는 분위기죠.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KT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나 많긴 많아요. 근데 네. 올랐다가 지금 내려갔다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질문은 많이 좀 검증되어 있는 대기업의 AI 관련과 그다음에 조금 경쟁력이 있는 중견 또는 중소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좀 숙성이 된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섞어서 투자하는 단계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왜 없겠어? 있겠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려가고 그럼 무슨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GPT AI 기술은 얼마나 이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무슨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관련 기술에 대해서 좀 숙성이 돼 있느냐. 우리가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겉절이도 맛있지만 묵은지만큼 또 맛이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숙성된 기업들의 우리가 검증된 기업들의 조금 투자하는 신중성도 지금 필요해 보일 것도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좀 각광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테마주로도 현재 조금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되고 이 AI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 사업을 넓혀온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리오프닝 역시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엔터주 좀 짚고 갈 텐데 네. 그중에서도 엔터주가 최근에 정말 탄력이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티스트만 보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금 SM이 후끈 달아오는 건 좀 다른 이유죠. 지금 이제 이수만 대주주의 라이크 기획이 그동안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뭐 치열한 경쟁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이나 하이브 주가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이나 인수전을 무난하게 마무리하느냐. 법적인 문제 없이. 이것이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규모 있는 경영, 좀 이제 우리가 규모 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덩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덩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는 하이브의 방향이나 이수만 대주주의 이 결정을 단순히 개인적인 뭐 꼼수나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지금까지는 뭐 아이브다, BTS다, 뉴진스다 또는 뭐 에스파다, 뭐 블랙핑크다 다 나오겠네.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것만 생각하셨는데 네. 우리가 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잘 아다시피 카카오가 모회사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이 모회사거든. 요즘 1타 스캔들 드라마 얼마나 잘 나가요? 안 본 사람 없어요. 안 보셨구나. 아, 저는 봅니다.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문제예요. CJ ENM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 엔터주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담아두셨다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밸류에이션에 오면 좀 파셨다가 물론 다 팔지는 말고요. 그다음에 또 좀 다시 담았다가 좀 길게 가면서 또 차익 실현하는 방법. 그죠. 저는 조금 지혜롭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 괜찮을 거예요. 우리 K-콘텐츠가 이제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종목으로는
이 엔터주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살짝 좀 늦은 감이 있겠죠.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무작정 들어가시지 말고 이때다 싶으면 들어갔다가 좀 또 이익을 보시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이익을 보시는 그런 종목의 성격으로 엔터주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